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논문 작성 가이드 첫 번째 시간으로 논문에 대한 소개, 그 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 개요, 그리고 논문이 갖춰야 할 기본 요건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논문을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논문을 앞으로 미래의 학문을 위해서 논문을 작성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논문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논문이 무엇인가? 논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서로 간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자신의 연구 성과나 아이디어나 어떤 뭐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곳에서 구두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글로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논문은 글로 발표한 것을 지칭합니다.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그 결과물이 뭐 일반인이나 대학생에 의해서 작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논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다니면서 연구한 결과 또는 학위를 위해서 받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 그리고 뭐 교수님들께서 학위를 받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해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형식 중에 하나가 바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논문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됩니다.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문서로서 갖춰야 되는 형식, 템플릿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논문을 쓸때 주로 뭐 여러 가지 워드 프로세스나 한글 프로그램을 써서 글자 크기, 문단 형식 등을 잘 맞춰서 작성을 하고, 그리고 논문을 작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자료를 참조했다든지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인용문을 제시하는 형식과 뭐 참고 문헌이나 각주 등을 다는 형식들을 다 갖춰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은 일반적으로 반드시 논리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고, 그 내용 자체가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 그러니까 글을 전개하는 논리 전개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이 어떤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을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연역적 논지 전개, 뭐 귀납적 논지 전개 또는 뭐 귀추적 논기 전개 등 논지 전개 방식에 맞아서 오류 없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은 반드시 논문으로서의 어떤 품격과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체계성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내용적인 체계 그리고 형식적인 체계로 구분해서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체계라는 것들은 글을 쓸때 어떤 그 학문적인 글로서 뭐 제목이라든지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보통 초록, 그 다음에 목차 또는 뭐 서론, 본론, 결론, 뭐 참고 문헌 등이 전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게 그게 어떤 형식적인 체계성이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체계성은 내게 그 내용 자체가 전개 방식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 전체적인 내용들이 서로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등 두루두루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었는가라는 것 점에서 내용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졌다. 그럴 때 어떤 형식적인 면과 그리고 내용적인 면이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논문이라는 것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 학문을 하는 연구자라든지 또는 뭐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 학생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포함된 어떤 학문적인 연구 결과, 어떤 성과물을 체계적인 그리고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내용들은 논리적인 과정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글을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문을 이제 샘플로 뭐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이렇게 열람해서 보실 수도 있고 뭐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논문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제 논문이 갖춰야 될 기본 요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이 다른 어떤 뭐 광고라든지 또는 다른 뭐 잡지에 나오는 글이라든지 신문에 있는 기사 등등과 다른 종류의 글들과 다른 논문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상품을 설명하는 어떤 뭐 설명서라든지 또는 뭐 인터넷에서 블로그에 쓰는 글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회사 내에서 쓰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글의 종류와 차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 광고 문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왜 논문으로서 충족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또는 뭐 종교적인 어떤 뭐 그런 글이라든지 또는 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냥 회사 내에서 쓰는 보고서들 이런 것들이 왜 논문으로서는 부족한지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글들과 어떤 학문적인 글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논문의 요건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의 요건으로는 바로 구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한 편의 글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목적, 대상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논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뭐 현상, 사물, 사건 같은 것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수 있고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라든지 사건이 연구 대상이 될수 있지만 실제로 뭐 사물로 존재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논문의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위기라든지 또는 뭐 주가의 변동 그리고 뭐 환율 변화 같은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현상도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재해, 뭐 기후의 변화, 그리고 뭐 태풍 이런 자연적인 현상 또한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어떤 알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될수 있고 그런 존재들은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뭐 자연현상, 사회현상,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사물 이외에도 어떤 인간의 어떤 머릿속에서 개념 속에서 존재하는 그리고 어떤 과거에 존재했던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것들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태,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의 느끼는 행복 또는 공포, 그리고 뭐 믿음 같은 것들도 관련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통해서 논문으로 발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서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 뭐 예를 들어서 산업혁명이라든지, 뭐 종교전쟁이라든지, 또는 훨씬 이전에 있었던 뭐 백악기 시대, 뭐 이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시대의 뭐 어떤 생물체들도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의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구체성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께서 다 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학문을 이제 과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께서 연구 대상으로 코로나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구체적인 학문 대상이 될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공통적으로 그런 어떤 생물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대상을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당 사람의 눈으로는 볼수 없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학계에서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라는 대상을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게첫 번째 구체성의 조건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전파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 속에 전염되고 감염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코로나가 가진 특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의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다른 전염성 병균과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무엇이 다른가, 뭔가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존재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사람들이 전염이 돼서 증상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 될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진단 키트라든지 검사할 수 있는 여러 장비라든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눈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질 수 있는 수준까지 만약에 증명을 할수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구체적인 구체성으로서 하나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인지하고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하고 된다. 그런 것도 이제 구체성의 하나의 조건이 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뭐나 어떤 학계 전문가들이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거지만 뭐 인간의 정신적인 관념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논의되고 감정 중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감정들이 있다. 그러면 관념적인 거나 개념적인 존재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포의 감정이 연구자들 또는 보통의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공감되고 인지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공포라는 감정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공포라는 감정이 다른 감정이나 관념, 개념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포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실제로 실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포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행동을 유발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런 어떤 실재가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짐으로써 연구의 대상이 될수 있고 이것 또한 논문의 어떤 논문으로서 작성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논문의 요건 두 번째는 바로 창의성입니다. 당연히 논문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다른 어떤 새로운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논문을 작성을 할 때는 논문의 연구 대상에 관해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어떤 자료를 통해서 또는 어떤 다른 방식의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결론을 내리거나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면 아, 이 논문은 다른 논문, 기존에 있는 연구와는 다른 뭔가 차별화된 창의적인 새로운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창의적인 내용이 없고 새롭고 차별화된 내용이 없으면 그냥 과거에 있던 기존의 정보와는 차별화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를 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계나 어떤 그런 학계에서 이 논문을 읽는 다른 학자들이나 아니면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그런 노력을 한게된 것이고 그리고 또는 다른 정보, 그러니까 다른 논문의 내용이라든지 다른 정보의 소스를 기재하지 않고 만약에 정보를 사용했다 그러면 일종의 표절로서 그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의성과 관련돼서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논문에 있어서 논문에서 다루는 대상에 대해서 기존의 논문의 내용 또는 뭐 기존의 어떤 논의와는 다른 결론을 내려서 어떤 기존의 뭐 연구 방법, 학설을 수정하거나 보완한다면 그 자체로도 훌륭한 논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존에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기존에 없는 내용을 찾아서 논문에 담는 창의성도 있지만 과거에 있던 기존에 있던 뭐 논의 또는 결론 같은 것들을 조금 다르게 수정하고 해석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결론을 보완해서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좀더 가치를 올리는 또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내용을 논문으로서 발표를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도 창의적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뭐 새로운 자료를 정보를 찾았습니다. 새로운 자료를 찾아서 기존에 있던 논문의 결론을 좀더 보강한다든지 또는 뭐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훌륭한 논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의 역사의 해석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A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면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다른 어떤 연구자가 다른 자료를 찾아내서 B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현상을 설명을 한다면 그 자체로도 창의적인 논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게를 측정을 하는 방식이 과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을 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은 무게를 측정하는데도 다른 방식으로 무게를 측정하는 어떤 방식을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서 작성을 했다. 그래도 가치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논문의 요건 세 번째는 바로 검증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것은 논문을 읽은 사람, 그리고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 논문의 내용을 읽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제시한 논문에서 제시한 새로운 자료나 뭐 어떤 논지 전개 방식, 해결 방식, 연구 방식, 결론 등을 읽고 그 논문을 읽은 독자가 아, 이 내용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옳다, 그르다라는 그 결론, 검증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논리 구조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은하계를 벗어난 외부 어떤 저기 우주에 저 멀리에 있는 어떤 새로운 행성에 있는 행성의 어떤 뭐 구조가 어떻다 라는 것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론이라든지 또는 가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멸종한 생물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논문을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가능해야지만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멸종 생물이 과거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주장이라든지 추정이 아닌
어떤 증거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석을 증명을 제시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멸종 생물의 발자국을 어떤 그 증거로라든지 어떤 연구 소재로 증거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지만 어떤 검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고 또는 내가 이 증거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방법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증거물이 객관적인 직접적인 증거로서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학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거에 실제로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존재를 추정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도 존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존재할 것이고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방법론적으로 제시를 하여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문의 요건 마지막 요건인 효용성인데요. 효용성은 바로 그 논문 자체가 이제 새로운 정보를 포함을 하고 또는 과거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가치를 포함을 했을 때그 정보가 실제로 관련된 분야라든지 또는 뭐그 관련 학문 분야 또는 뭐 그런 섹터에 어떤 실제적으로 효용 가치, 유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논문들이 과학 분야다. 그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이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작성된 논문이 자연과학이다가 한다면은 어떤 사람의 삶의 가치를 높여준다든지 또는 생명에 도움을 줄수 있다든지 또는 뭐 사회과학이다 그러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뭐 새로운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든지 등등의 어떤 효용성을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사람과 어떤 뭐 인류라든지 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논문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요건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효용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논문 요건 네 가지, 뭐 구체성, 창의성, 검증 가능성, 효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논문을 처음에 작성을 할때 주제 선정부터 논문 작성에 있어서 뭐 내용 구성이라든지 논지 전개 그리고 결론 도달에 있어서까지 이네 가지의 논문의 요건, 그러니까 구체성, 창의성, 검증 가능성, 효용성이 있는지 이네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논문을, 처음 작성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계속 염두에 두시고, 논문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로 훌륭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요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초보자를 위한 논문 작성 가이드, 첫 번째 시간으로 논문에 대해서 어떤 소개하는 개요, 그 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문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학문을 하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성과를 어떤 공유하는, 전달하는,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논문은 반드시 어떤 내용적, 형식적인,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그런 어떤 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논문의 요건으로 반드시 갖춰야 되는 네 가지 조건, 구체성, 창의성, 검증 가능성, 효용성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시와 함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논문이 무엇인가, 논문의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의 종류가 무엇인가,
논문도 학술에 관련된 학술 논문, 간단한 소논문, 보고서, 뭐 졸업 논문, 학위 논문 등등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논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논문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문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한 개요에 대해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